과학용농 특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그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그 어떤 그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농사라 그러면은 상당히 예로부터 이제 지금까지도 기피하는 대상이 많고 또 실제적으로 요즘 뭐 누구나 귀농귀촌을 말을 하지만 그 성공을 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어떤 과학 영농을 통해서 첨단화된 시스템을 도입해서 많은 대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지고 또 큰 국가의 예산이나 이런 부담이 없이도 충분히 민간 주도로 해나갈 수 있는 과학 영농 융합 사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한 삶, 국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꼭 해야 되고 어려워하는 일들을 민간이 주도해서 아주 순조롭게 부드럽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를 우리라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이런 표현에 우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우리가 다 우리가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잘 내용을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 페이지를 좀 보시고요. 또 질문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얼마든지 질문하시면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주제는 과학영농 특성화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 및 생활 안정화 방안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과 전략과 정책을 예산을 이렇게 지금도 현재도 수립을 해놓고 지금 또 전국민적으로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하게 또 과학영농 특성화 사업은 또 뭐냐? 이건 제가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가 그동안에 많이 되었습니다. 현장 답사, 또 실험, 또 시범적인 어떤 운영, 여러 가지 또 실제 시행 착오도 많이 해봤고 하다 보니까 이 특성화라는 특자가 들어가는 것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거는 특성화 영농, 과학 영농을 통해서 특성화 시켜야 되는 사업이다. 그것이 바로 일자리고 지금 국가가 안고 있는 이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래서 내용을 주제를 이제 일자리 창출과 주거생활 안정, 주거생활 안정화 방안 자체가 경제 활성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좀 이래 거창해 보입니다만 그냥 편안하게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제도약의 길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 하시지만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 발상을 전환하는 일이 뭔지 이걸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면 정말 뭐가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제도약의 길일까?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과학 연동을 통한 일자리 시범 사업이 46만 개가 발생됩니다. 46만 개는 어마무시한데 지금 11.4%가 5,600만 인구 중에서 11.4%만 140만 명이 넘어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에도 46만 개, 본사업, 1차 본사업만 들어가도 460만 개, 이건 세계적으로 전부 후무하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플랜이 뭐냐? 어떻게 해 나갈 건데? 정말로 하지 않을 말로 대통령 되도 됩니다. 저 정도 같으면. 곱하기 3만 하면 대통령 표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실업자가 없는 부강한 나라, 청년들의 미래가 보장되고 고령화 인구에 대한 일자리, 주거 생활 등 노후 보장 대책이 되는 안정된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살기 좋은 나라이고 세계인들이 한국의 모델을 배우러 몰려드는 나눔과 행복의 나라, 통일 준비와 세계 각국의 기아 빈민 문명 퇴치를 위해 돕고 지원하는 방화의 나라. 이거 다 모든 국민들의 로망 아닙니까? 다 원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 모든 관변단체들, 모든 국가기관들, 사회단체들 이런 데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야기하면은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뭐 이건 뜻이 좋으니까 이건 뭐 무조건 이렇게 한다 해보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정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연구하고 실제 현장을 다녀보고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보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도 100%가 아니다, 농사 짓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실험 연구진들하고도 또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결국 수지 분석까지 전부 다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아주 500평, 예를 들어 뒤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500평 대지에 연간 매출이 3천만 원 나온다고 봅시다. 저기 화천에 가면 화학산 연농, 토마토 연농조합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그러면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토마토 연농조합 직원을 굉장히 잘하는 아주 베스트한 농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서 소득이 더 창출되고 증대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 생활에 좀 윤택한 삶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연간 매출이 그렇게 500평 대지, 노지 500평 대지에 3천만 원 정도 매출, 연매출이 그렇게 봤을 때 기준으로, 최하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수지 분석은. 최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전국의 읍면이 14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까지 포함하면 1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1500개가, 예를 들어 시범 마을을 몇 군데만 동서남북으로, 광역시 도단체, 도에 시범 마을을 하나씩만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에서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거는, 번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연간 매출이 72조입니다. 우리나라 400조 예산을 봤을 때, 그보다 고소득 장부를 했다. 예를 들어서, 72조가 최하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매출이 발생되는데, 버섯 같은 고소득 작물을 기술적으로 잘 재배했다 보면 10 곱하기 10을 보면 720조입니다. 국가의 농업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섹션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꾸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주거 생활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꾸 그렇게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섹션이 중간에 좀 쉬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계속 시간이 갔으니까 계속 연달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3월 때 고용동향이 통계청에서 올 3월 달에 통계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경제활동 인구라든가 이런 거 비율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이건 전국 분포고요. 전국 통계 분포고 각 지자체마다 이런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어려워지기면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기만 어려집니다. 그러고 일하는 인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일을 잘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편한 일만 하고 쓰리니 그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농사도 농사가 옛날처럼 땅 파고 뭐 쟁기 끌고 뭐 맨날 흐뭇치고 이런 농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은 데서 온실에서 계기판을 보고 핸드폰으로 물 주는 시간도 해가지고 핸드폰 버튼을 하나 누르면 물이 자동적으로 시설에 자동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런 시설이 첨단화되고 디지털화되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왜 디지털 생활 프로그램이라고 했느냐면은 지금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시대에 맞는 이런 어떤 영용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과학 영농이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ICT라는 게 나오고 첨단 농법을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소득이 어떻게 발생되고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연구했던 내용들을 발표하고 또 이걸 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도 하고 같이 예,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시고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정말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첫 번째 한국 과학융농융합특성화사업을 통한 트렌드에 맞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두 번째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구현 세 번째 고령세대에 대한 근본적인 주거생활 안정화 네 번째 도농 간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다섯 번째 저출산 및 고용 안정화 여섯 번째 특용작물 재배 전문 시설 농장과 힐링마을을 통하여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곱 번째 고소득 특수시설 재배를 통하여 농촌 도시 농업인들의 경제 연장 위원님 뭐 도시에 살아도 농업인들이 다 있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리고 여덟 번째 첨단 ICT 미디어 시스템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활물가 안정화 아홉 번째 도농 각종 교류를 통한 동반성장 열 번째 미래 먹거리 창출의 산실로서 일자리 창출 관광 등 농업 6차 산업 육성 발전 뭐 이런 내용이 모든 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고 모든 우리 국가의 부처들이 실제적으로 다 관련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각 부처가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동안에 이렇게 행사를 좀 이제 프레스센터에 나름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우연한 기회에 저기 처음에 이제 발족을 저기서 새누리당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이건 프레스센터에서 또 이제 행사를 진행했고요. 여기 뭐 아시죠? 이분은 누구신지 잘 아시죠? 김충환 의원이시고 이 사람 이분들이 많이 모여서 관심 있는 분들 모였었고요. 이렇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영역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 대책과 방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 세 번째로 또 이제 역시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했었고 저 맨 저쪽에 왼쪽에 그쪽에서 보시면 왼쪽에서 계신 저분이 백영훈 박사님인데 저분은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을 가실 때에 그 간호사 광부를 백 박사님 친구분을 대통령한테 소개를 시켜서 실제 그래서 우리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탱하고 나가는 상당히 그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고 대한민국 경제학 박사 이름입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장님이시고요. 또 그날 축사를 하시고 밑에 분은 방기문 총장님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당선을 시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임덕규 회장님이시고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여러분들이 가지셔서 현장에서 그 주고받고 자문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 사업과 본 사업을 했을 때 일자리 분포는 이건 그냥 표입니다. 표로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한 개 단지 내에 일자리 분류를 보시면 입촌자, 연봉지도사, 부대시설 사업자, 본부직원 이렇게 있는데 10명씩 10명씩 한 개 단지에 저렇게 다 포진이 되고 지고 한 마을이 요 주겠죠. 20개 읍면동 기준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것을 요번에 대관령 같은 우리 사업부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다 답사를 해보시고 또 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에 의해서 그 마을을 그러니까 과학영농 특성화 마을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밑에는 이제 시범사업 분포입니다. 위에는 이제 본사업 분포인데 두 개의 읍면, 마을을 두 개를 50세대를 한 마을로 봅니다. 그럼 50세대를 10개를 하면은 한 개 단지가 이루어지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읍면을 했을 때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본사업과. 근데 그 다음부터 갔을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시범사업은 그야말로 두 개 읍면, 한 개 읍면 이렇게 해서 10만 평씩 해서 읍면 단위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개 마을을 만드는 건데 본사업으로 진행했을 때는 곱하기 10입니다. 50명의 기준으로 해서 시범마을을 했을 때는 본사업과 500명이 한 개 단지가 이루어집니다. 50세대가 10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점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제가 끝내고 그럼 거기서 무슨 작물을 할 건가? 고추, 마늘, 배추 이런 거는 수많은 분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보면은 저게 무슨 뭐 반찬거리가 되는 거야 뭐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전부 약용작물입니다. 약용작물, 노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약용작물입니다. 이런 작물들을 토양을 완전히 그에 있는 지금 기존의 현재 토양을 가지고는 고소득이나 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새마을이라는 것이 새마을을 왜 붙였냐면은 우리 시대에 맞는 새마을운동, 제2의 새마을운동이다. 이래서 이제 디지털 새마을운동, 새마을이다 이렇게 붙였는 거고요. 그럼 이걸 갖다가 그냥 놔두면 잘 자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토양을 개량해주고 영양분을 많이 주고 했을 때 소득이 증대되고 전량 수매를 합니다. 그럼 판로가 내가 만들었는데 판로가 어딨는지 농사를 잘 짓는데 판로가 없는데 돈으로 어떻게 바꾸는데 100% 주체 측에서 수매를 합니다. 약용작물들은 그래서 토양을 개량하고 재배기술을 지원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그분들이 소득이 증대되려고 그러면 귀농, 귀촌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공률이 거의 잘 없습니다. 퍼센테이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나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하는데 먹고 자급자족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급자족만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뭐 거기 그것으로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귀농 귀촌을 해서 내가 정말 남들보다 좀 새로운 걸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돈으로도 경제도 좀 될 수 있으면 좋고 그런데 그렇게 잘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율이 많기 때문에 그걸 실패하지 않도록 전량 수매를 다합니다. 그 유통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뭘로 만드느냐 하면은 우리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제품을 만든다. 약용, 그러니까 기능성 식품을 만들든지, 지금 건강식품을 만들든지, 요즘은 전부 사회 환경에 의해서 성인병들이나 기타 등등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 약용작물을 통해서 다시 환원을 시키는 차원에서 저렴하게 영가로 회원들에게 다시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자, 진짜로 이제, 이거는 이제 약용작물을 노지에서는 정말로 돈을 벌고 싶다. 내가 우리 과학영농을 특성화 사업에 내가 참여해가지고 내가 정말 돈을 벌고 싶다. 그럼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면 좋겠느냐. 그렇게 하면 여기 사업 설명이고 당신 돈 내가지고 여기 분양, 이 집 분양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집은 당연히 주거를 생활할 수 있는 집을 마련을 해드립니다. 10년 동안 장기 무료로 임대를 해드리고 재배사도 무료로 임대를 해드립니다. 그럼 짓는 건 어떻게 하느냐? 짓는 건 주체석에서 알아서 지어주고 단 정부에서 교육하듯이 저희들도 자체 교육을 한 달 동안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영농 지도사를 배출을 합니다. 거기서 영농 그 농사만 지어서 내가 기능만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식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하여튼 인성교육부터 내 정신부터 똑바로 식물에 대한 자연에 대한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인성교육도 그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지도사 3급, 2급, 1급 전문가까지 해가 한 2년 코스로 실제적으로 수익이 발생되고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잘 아시죠? 이거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거 밑에 다 써있죠. 자, 저쪽에는 표고버섯 재배사입니다. 이거는 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병배질이, 동충하초의 병배질입니다. 동충하초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곤충에서 나는 거는 모든 것이 동충하초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현재 하늘소 동충하초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병배질입니다. 병배질. 그냥 이래 배지가는 병배질인데, 이 병배지가 한 개 한 3,000원 정도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 배지, 병 만 개면 한 3억 정도 매출이 발생합니다. 뭐, 그 정도만 아시고 나중에 질문하시면 이런 내용들이 전부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만 입촌 신청을 하시게 되면 또 그렇게 되고요. 자, 실제 출하하기 전에 동충하초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요한 거는 이게 제 버섯만 키웠으면 뭐 하느냐. 그럼 내가, 그럼 이제 팔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팔아야 되는데 유통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주체석에서 100% 수매를 합니다. 돈을 주고 수매를 하죠. 그리고 그 입촌하신 분들은 거기에 배당금을 60% 지금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매출의 60% 그러니까 본부에보다 더 많이 가져요. 그래야 생활에 지장이 없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했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하를 하면 이거는 이제 100% 이거는 암치료제 제약화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티벳에도 동충하초가 재배라고 중국은 버섯 재배에 아주 베스 그러니까 버섯 재배에서는 중국이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도 동충하초에 주성분이 들어있는 코디세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코디세핀은 금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코디세핀은 암치료제 지표입니다. 뭐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암치료 모든 암의 치료의 아주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코디세핀이라는 함유율이 티벳의 동충하초의 것이 2.4, 뭐 중국의 것이 3.8,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코디세핀이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17% 정도 나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그 지금부터 코디세핀이 뭔지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의학 박사가 아니니까. 자, 코디세핀이라는 물질이 성분이 있다는데 그걸 추출했을 때 코디세핀과 금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금은 우리가 얼마인지 금방 알잖아요. 키로당 얼마, 뭐 돈, 뭐 한 돈에 얼마, 뭐 이런 게 금방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재배된 동충하초 안에 코디세핀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걸 추출을 하면, 추출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동충하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시그마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의 금거래소 같은 데입니다. 금거래소 왼쪽에 밑에 보시면 순금이 500g이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보시면은 최상급의 동충하 쪽 500g입니다. 이거 글씨 보이시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보입니까? 자. 동충하 쪽 그럼 금이 500g, 동충하 쪽 500g, 순금이고 최상급 동충하 쪽고. 그러면 돈으로 따져봤을 때 2,600만 원이 금이고 동충하초에 있는 코드시핀이 함유된 최상급 동충하초가 5,600만이다. 그럼 금보다 더 비싸죠. 그럼 이것을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그냥 남들은 다 하면 남들처럼 되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생각 발상 전환을 하면 되는데 그 기술을 저희들은 지원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를 시키고 그래서 제2의 디지털 새마을 운동 같은 운동을 벌려보자 생각을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이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3천만 원인데 한 만 돼지 정도 만 병 정도 하면은 한 3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 3천만 원 300만 원도 없겠네. 3천만 원을 어떻게 하냐. 집은 뭐 지주고 뭐 이제 한다 해서 좋지만 이걸 어떻게 돈 300만 원 넘는 어떻게 하는 그것도 방법이 있죠.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십시오. 저희들이 그 자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은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해놨습니다. 천만 원 내 돼지가 3,300개입니다. 3,300개의 돼지입니다. 그랬을 때 수익 구조를 전하는 거고, 2천만 원 내가 6,000개의 돼지를 병매질을 했을 때의 수익 구조를 전하는 거고, 3천만 원 했을 때 전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가지 동충하초만 지금 설명해 드리는데, 다른 버섯도, 고송이 버섯이다, 이런 것도 토양 자체, 그 영양성분 자체, 그걸 저희들이 모든 어떤 그 다른 어떤 토양분 영양성분보다가 더 탁월한 것을 나름대로 준비를 다 해서 그 재배 시설에 직접 투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시범 마을을 서울에 가까운 곳에 이따가 나옵니다만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 체험 마을을 이번에 10월달 안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시고 그러면 내가 정말 가서 살 수 있고 살면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주말에는 가도 되고 뭐 가도 왔다 가도 전문적으로 지어주는 농사 짓는 관리하는 그 관리 기술자가 있으니 지어주니까 그럼 본인 볼일 다 보고 24시간 8시간 하루가 계속 일을 안 해도 얼마든지 여거 선용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고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얽매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든지 뭐 얽매이는 게 아주 귀찮아하고 싫어하니까 자유롭게 하시면서 그래서 사회기구나 자선활동들도 스스로가 우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여유가 있고 삶의 어떤 그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경제가 본인이 수익이 돈이 많이 생겨지면 정말로 보람된 생활에 쓰기 위해서는 나쁜 데 쓰려면 얼마든지 나쁜 데 쓸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 그래서 인성교육도 이 교육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다는 거지.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이제 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초적으로 다 돼 있다. 수익구조.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의 입천자 비율표인데 자, 500명, 여기 일자리 시범사업 50명이, 여기 읍면동에 50명, 여기 500명, 본사, 시범사업, 이렇게 배당급여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수치로 다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해서 현장에 가서 농사 짓는 분들의 데이터를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 거고, 맨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그럼 시범사업이 46만 1,700명, 본사업이 1,500군데 전국에 다 읍면동에 다 했을 때 460만 명. 왜 이걸 국가에서 안 하고 대통령이 안 하죠? 공무원들이 이거 총대면하면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총대 안 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분명히 자기가 책임질 일을 안 합니다. 자기가 책임질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고 대통령인데
이런 걸 잘못해버리면 자기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 속에 구조적인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민간이 한번 해보자. 우리가 민간이 해서 이걸 하면 이 일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잘 지금 나름대로 표본을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여기에 입촌을 해서 참여를 해서 하는데 내가 뭘 부담해야 되고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돈을 벌 수 있는 건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도 되고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한테는 1%도 저한테 어떤 지분이 없어요. 이 사업에. 수익 배당이죠. 시범사업, 본사업. 이게 100%라면 이게 총매출이죠. 연 총매출이죠. 입촌자가 60%죠. 재배시설비 10%. 재배지원 및 운영관리비 15%. 공제회비. 뭐 앞으로 혹시라도 이 공제회를 만들어서 뭐 좋은 일을 나머지 회원 보호를 위해서도 하고 해야 되니까 공제회비. 임대료 이자 10%. 또 지원금. 이건 뭐 각 기업에서든 뭐든 어디서든 간에 지원을, 지원금을 찬조나 기부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비율별로 배당을 해줘. 그럼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저한테 1%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배 지원 및 운영 관리 쪽에서 제가 일을 하면, 소속이 돼서 일을 하면 월급은 받겠지. 판공비는 받겠지.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1%도 제가 무슨 지분을 갖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드리고 누가 봐도 설명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오해를 없으시기 바랍니다만 내가 모든 걸 욕심내지 말고 내려놓으면 다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구조는 입촌자가 제일 첫 번째. 그래서 60%. 세상에 이런 구조가 있습니까? 일을 하면 내가 많이 가져야지 남한테 많이 줍니까? 이제 이런 구조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 요. 한 번 더 보시면. 자,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총 매출, 100%의 매출로 봤을 때는 72조 아까 얼마나 그랬는데 73조 7,400억입니다. 1,500군데 했을 때. 그러고 여기 쭉 이렇게 분산이 좀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건 나중에 개별적인 상담을 하실 때 궁금하시면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요. 자, 집은 그러면은 집을 지어준다는 게 어떤 집을 지어주느냐. 그 집도, 저 방금 뭐 이상하게 다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지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거 하면 누가 가서 살겠습니까, 요즘. 내가 지금 그 정도는 짓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웃어버릴 거 아닙니까? 집도 유럽식으로 이렇게 멋지게 짓습니다. 완전히 그것도 친환경 소재. 세멘트가 없습니다, 세멘트가. 시멘트가 없어요. 오늘 여기 와 계시는 분도 아주 개발 분야, 이분, 이 개발 분야에 굉장히, 지금 연구를 집중하고 저희들 팀에 합류되어 계시는데, 여러분 황토 아시죠? 황토가 좋죠? 몸에. 음이온이 많이 나오죠? 근데 황토에 한 10배 정도 좋은 게 있으면 좋겠죠? 건축, 이 내장재든 뭐든 간에 집을 짓든 좋겠죠? 근데 학술적인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에 의해서 황토의 187배가 되는 그런 음이온이 풍부한 친환경 자재를 써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돈도 비싸겠죠. 광산을 우리가 팀에, 우리 주최 측에서 광산을 매입하려고 계약을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표절란이네. 인터넷에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1등은 아니면 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런 정신과 사고가 되고, 그런 패러다임이 되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좋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하게 이 자리면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안 오셔도,
관계없지만 오늘 오시는 이 자리는 정말 기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모셔서 하겠어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리셔야 돼요. 뭐 친척 간에 사돈에 팔촌에 애들 아이들에 뭐 다 이렇게 알리셔서 다음에 그 어디 회사인지 모르지만 참석해서 한번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러 가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셔서 생각을 바꾸라 말이에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저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여기는 다단계나 방판이 아니에요. 이 국가 전체 전략적인 사업을 민간이 주도하는 이런 저 단체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면 남도 행복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내가 땅을 살 필요도 없고 집을 지을 장소를 살 필요도 없고 집을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세상에 도대체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기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면 있어요. 그걸 못 찾고 자꾸 생각 사람들이 생각을 아예 접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 목사님. 예. 자, 이 집 괜찮죠? 좋습니다. 네, 2층 집으로 해서 너무 괜찮네요. 시골에는요. 예를 들어서 집이 크면은 먼지 않고 청소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15평짜리 1층을 10평, 2층을 5평 이래가지고 설계에 따라서 유럽형도 좋고 한옥도 좋고 다 완전히 100% 친환경 자재로 짓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버섯 재배사면 시설 특수작물 재배사는 재배사대로 또 제공을 하고 1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집은 집대로 다 지어져 가지고 입촌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대신에 한 달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바꾸는 정신적인 뭐 그렇다고 세뇌시키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자체부터 자연과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자연을 창조해는 자연과의 내가 죽을 때도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자연과의 아주 그 밀접하고 가깝게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 과학 영농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런 소득도 되어야 되고 주거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또 주거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되어서 생활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도 지어야 되고 재배 시설도 지어야 되고 아픈 데를 치료를 해줘야 되고 가려움들을 긁어줘야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없으면 돈을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구조를 맺는데 그게 불법적이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떤 바보가 이런 걸 자기 돈 들어가면서 행사해가면서 뭘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저도 여기에 신청을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하고 여기 지금 이제 좀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체험마을 지금 시설 조성을 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오셔서 한번 돌아보시고 그때 가서 야 어느 지역에 내가 입촌을 해야 될 건가 그것도 이제 현장도 답사를 해서 이제 버스를 관광해가지고 저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현장을 가보서 본인들이 판단을 다 하고 본인들이 이 행복하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 정식적으로 입촌 절차를 받아서 교육을 받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교육 이후에 한 달 동안 교육하고 나면은 집이 그동안에 다 지어집니다. 그럼 입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을 하는 커리큘럼과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이제 빨리 끝낸다는 것이 질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예.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또 대두되느냐 하면은 마을이 만들어지면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환경 문제 쓰레기 500세대가 예를 들어서 한 태 모여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생활 쓰레기 많이 나옵니다. 음식물 쓰레기고 뭐 5만 거 다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쓰레기 문제가 가장 처리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기, 뭐 가스, 에너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런 비용들이 기관사 아니면 지자체에서 뭐 이렇게 또 설비를 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오늘 동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좀 없는데 어쨌든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자가발전 시스템, 열전소자발전 시스템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나오는 태양광 뭐 이런 거는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타치할 필요가 없고 정책자금도 그런 데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시스템화해서 정책자금화 만들고 그래도 펀딩 시스템 상품으로 만들어서 용기를 지을 겁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온수 그 히트파이프를 통해서 이 열전도가 좋으니까 히트파이프를 통해서 열전소자 발전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물이죠. 물을 이제 보일러에서 물입니다. 온수. 온수가 예, 물입니다. 물로 통하는데 이 기기를 통해서 거쳐가면은 전기가 발생됩니다. 55도, 온수가 55도에서 65도 사이에서 전기가 발생되는데 ESS 전기 저장 장치를 통해서 충전을 시킵니다. 충전을 시키면은 충전된 것이 10메가, 20메가가 되면은 얼마든지 그 동네가 다 쓰고도 남습니다. 그럼 남으면은 매장시켜서 한 전에 팔고 다시 그 동네에 복지비를 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고 하우스고 이런 데다 다 쓸 수 있고요. 이거는 요번에 그 우리가 사당역에 체험마을을 만듭니다. 조성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설비도 면적은 얼마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 설비도 지금 세팅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 같은데, 절 같은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섬 같은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건 쓰레기는 내버려 두고 장작이 있습니다. 장작. 이건 펠렛 아시죠? 펠렛이고 이걸 통해서 온수만 55도에서 65도가 발생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히트파이프를 통해서 결국 온도가 펄펄 끓는 물이 아니에요. 55도에서 65도에서 최고의 밝기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군데 동영상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사무실로 오시면 보여드리려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질문 좀 이따가 내기 끊으시니까 자 그 다음에 재배 기본 조건에서는 첫 번째 사업 형태는 민간주도 사회적 공익사업이다. 사회적 공익사업. 그리고 첫 번째 농업인의 각종 세제 혜택이 농업인으로 등록되면 각종 세제 혜택이나 그 농기계 장비들을 상당히 그 거의 무료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지자체 정책 행정 지원을 요청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고 또 중앙정부 지자체 입촌자가 윈윈 구조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지 내 지속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어져서 관광까지 그러면 아까 잠시 놓치고 간 부분이 있는데 15평짜리 가지고 가족들이 주말에 가거나 가족들이 한번 방문하려고 그러면 그 좁아서 그렇게 좁아터진 데서 어떻게 같이 그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본인들이 일자리 창출하기 해주고 본인들이 사업 일종의 사업 본인 개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참 온 가족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놀고 앉아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주체적으로 또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가족 리조트를 단지 내에 만듭니다. 그럼 가족 리조트는 가족들은 놀기를 같이 놀더라도 가족들은 하고 거기에 모든 테마 공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 자체가 전부 공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가족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묵든지 하고 본인들은 본인 집에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그리 너무나 많은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익을 창출되고 내가 집 챙기고 내가 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수익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한테 주는데 우리 집 모든 식구들이 또 걷어가지고 그것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지. 그 이야기고요. 자 임대 형태 연수기간 내에 거주주택 특수재배시설 무상임대 이건 무상임대는 아닙니다. 재배 수익에서
임대료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 본인 부담, 본인에게 배당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작물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최소한 한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러니까 모든 교육을 끝나고 입촌을 했을 때에 작물이 파종해서 제, 예를 들어 버섯 같은 경우 버섯 배지가 본격적으로 자기 이 공간에 들어와서 자기가 관리한 시점에서 3개월 후부터는 물론 6개월, 2개월도 됩니다만은 3개월 후부터는 한 200만 원부터 수익이 발생됩니다. 전량 수매를 해가니까 그러면 그 수익금에서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 돈은 안 들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고요. 부지 조성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유휴부지나 그 민간 지주들이 이제 땅이 많은데 이게 뭐 개발 좀 개발도 안 되고 개발하는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분들이 땅을 이제 지주공동사업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입촌을 시키고 하거든요. 서로 윈윈이에요. 돈 들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런 자동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여튼 뭐 예, 이런 것은 질문 시간은 없겠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한 10분 내로 뒤에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아 혼나면? 예. 뒤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금 이 그림 보입니까? 그림? 자, 이런 형태로 단지가 조성되어지면서 이런 재배시설이 있어지고 테마 공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과학영농 특성화 단지 마을 조성에 따른 입촌 기준 및 조건입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 여기에 기준이라는 것이 자격 기준을 이야기, 특별하게 자격 기준을 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야 그래야 그 거기에 맞도록 맞춰서 시스템화가 되어지고 또 매뉴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주목구구식으로 돼서는 시스템과 매뉴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어떤 국가나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그 사업 기획을 하고 주도한 사람이 없어도 돌아갑니다. 국가도 대통령이 누가 바뀌어도 돌아가듯이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화 시켜놓는 것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마을 이름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무궁화 마을, 민들레 마을, 뭐 아론 마을, 홀 마을, 안나 마을, 소망 마을, 뭐 이런 들국화 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 월 임대료를 10년 동안 하면 9,930만 원이 나옵니다. 이자 포함해서. 근데 이걸 원래 집을 분양받거나 하려면 분양금을 이 돈을 본인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재배 수익, 재배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에서 공제하니까 본인들은 돈이 안 들고 집도 생기고 재배 시설도 생기고 여가를 노후를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집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언제든지 서울이든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것이 행복이지 그런 것이 내 로망이지 무슨 어디 얽매이 가지고 뭐 언제 오락하면 내가 뭐 일하기 때문에 못 가느니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론 얽매이에서 규제를 받고 그렇게 해야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시대적인 트렌드를 보면 정말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얽매이는 걸. 그래서 요즘은 생각을 좀 바꿔보자. 바꾸면 우리가 좋은 방법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런 것은 이제 사무실에 오시면 설명을 충분히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을 다 짜놨습니다. 여러분, 과학영농개요, 인성교육, 특용작물 재배개론, 시설관리론, 인성교육 이런 것도 시간별로 배정해서 전부 이런 것을 영농지도사 3급, 2급, 1급, 전문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괜히 그냥 남이 돈 벌어주니까 그냥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무의미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지금부터 내 건강관리,
내가 내 그 어떤 그 뭐죠? 삶의 어떤 행복 이런 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새로운 제2의 인생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제가 안 드리면 못하는 거예요. 백날 해봐도 세월만 가고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개별적으로 하시면 상담실에 상담력들이 다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자. 50평 대지에, 50평 대지입니다. 50평 대지에 15평 투룸으로 화장실, 주방, 기타 포함해서 50세대를 한 마을로 기준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게 보면은 대관령 과학영농 특성화 마을 조성 예정부지 이래가지고 강원도 위치, 강원도 평창군 행계리 사파리 목장 일대 평창 올림픽 개폐회식장 인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목장 같죠? 네, 목장 맞습니다. 목장 같고 이 말은 조랑말이 아닙니다. 제주도 조랑말이 아니고 마사회에서 실제 승마, 경마하는 말인데 말이 힐링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쉬고 있는, 휴양하고 있는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 이제 몇 메다죠? 고도가, 회장님. 밑에서. 아, 하여튼 그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모습 이대로 있습니다. 실제 이 모습 이대로. 실제 이 모습 이대로 양도 있습니다. 리조트도 있죠. 여기서 가보니까 한 시간 한 20분, 15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강, 마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제, 그렇죠. 그런 거는,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면 야단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단지가 22만 평입니다. 이게 22만 평입니다. 그러면 마을이, 조성될 수 있는 부지가 전부 같이 24만 평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실로 오시면은 실제 현장 가거나 아니면 체험마을 답사하고 현장 가고 싶고 이런 계획이 되시면은 여기도 현장에 직접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홍천에 이게 45만 평이 또 이 부지가 있습니다. 홍천인데 이제 평창, 양평하고 이제 그 경계입니다. 용문역에서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자, 기대하셨던 사당역 인근에 이런 그 부지가 한 4천 평이 있습니다. 남태령역에서 한 30m 여기에서. 여기에 체험, 과학연농 특성화 마을 조성에 대한 체험마을을 여기다 만듭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하고 똑같은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똑같은 그런 마을이 체험마을을 여기서 가서 다 실제 살림도 살아보고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은 나중에 하고요. 이제 끝나도록 제가 10분 이제 끝났습니다. 빨리 질문하고 가시는 겁니다. 아,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질문을 받을 테니까 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으시고 하시는 거고 우선 마이크 좀 주세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전기 관련돼 있어서 쓰레기 처리하면서 네. 축전을 통해서 전기가 20메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네. 보통 해양광 같은 경우는 만평 해야지 2메가 나오는데 20메가 나온다고 그러셔서 어떤 원리인지 상당히 궁금하고 예. 20메가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20메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직렬과 병렬이라는 게 있죠. 이 용량이 예를 들어서 300W가 된다. 10개를 하면 3kg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개를 하면 100개를 하면 30kg가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 하나면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열전소자 발전소 그럼 동네 한 마을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께 발표한 게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이건 융합기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각각 기술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융합도 기술이잖아요. 융합도 어떻게 융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베스트하게 무슨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융합기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네, 엄청난 거죠. 네. 슈나이로부터 잠깐 먼저 시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요. 정말 좀 너무 기적적이고 새 시대의 새일자리 새마을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요 근래에 저 태안하고 고령하고 땅 이만큼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자세히 얘기가 몰라서 살짝 오늘 하나님께서 또 기회 좋게 오게 하셔서 잠깐 동안 좋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잠시 후 자세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정말로 그 전부터 이것이 있었는지 지금 뭐 세제 정부에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것은 꼭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거고요. 정말로 이제 발전까지 이제 쓰레기 가지고 발전까지 한다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 할 말 저는 많고 여러분들 질문을 또 많고 그래서 전 잠깐 일어난 것은 제가 먼저 실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함 여기다 가려고 그럽니다. 저 실례운동 쪽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저 낙성대의 사무실에 조그마하게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거기서 상담을 충분히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제 뭐 직접 입촌을 하라고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가 신청 나도 마음에 뜻이 있다 하는 분들은 저기 뒤에 신청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누구라고 하면 알아야 되니까 그건 이제 신청서에 작성하고 가시면은 우리 상담하는 안내받는 아가씨들이 앉아 그 누구라고 이제 스케줄 잡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상담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일자리 창출이고 정말 노후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영구 임대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구 임대차? 영구 임대는 당연한 거고 네. 당연히 영구 임대죠. 왜냐하면 본인이 땅을 사거나 계약하거나 이렇게 분양을 받거나 하지 않으면 주체 측에서 그런 부지라든가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지자체하고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면 임대를 하면 임대가 되는 거고 부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 매입한 거에 대해서 임대를 해드릴 수가 있고 나중에 10년 후에 임대기간 끝나면은 본인 소유로 절차에 따라서 본인 소유로 할 수가 있고 그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입촌 신청하셔가 이게 지금 내가 이제 자격이 됐다. 그러면 교육 절차가 이제 10월 11월 달부터 바로 이제 계속 교육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올 겨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내년 1월 달에 2월 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스케줄에 의해서 그렇게 입촌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 마을을 50세대 한 마을을 시범적으로 현장에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무궁화 마을, 아롬 마을, 홀 마을 이런 걸 만들어서 가실 수 있다는데 본인 개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지자체나 지금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게 농업인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단체로 마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최소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를 해주더라도 민간 투자를 요청받아가지고 자재값을 주고 해가 집을 지었어. 그러면 나눠서 10년 동안 수익에서 나오는 걸로 갚아나가는데 본인 부담은 없더라도 주체 측에서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나 투자자를 유치해서 집을 먼저 지어가지고 입찰을 먼저 시켜드리고 그건 완전히 본인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해요.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누구든지
저기 옛날에 한때 혼창통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그 책이 뭐냐, 혼, 창의성 있고 창조적이고 통, 소통, 정보, 교류, 그리고 혼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으면은 모든 사회 구조적으로 적응을 하기가 어렵다. 중국의 왕춘추나 빌그레츠나 이런 사람들이 그 처음 글을 쓰는 그 내용의 혼창통에 보면 혼이 있고, 우리나라는 현대카드하고 포스코가 혼창통 경영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발상전환을 하지 않으면 내 삶도 지금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전기가 내 자신에게 새로운 전기가 주어졌다 이렇게 싶으면 그것도 정보예요. 주어지면은 새로운 계기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고려하시고 그 사무실에 오시면 그 신청서를 작성하셔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가시면 서로 연락을 드리니까 그래 하셔서 오시면 상담을 개별적으로 다음 주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와서 듣기로는 잘못하면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그 모든 허가를 내고 하는 것은 지방 그 공무원들 중앙공무원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되게 그 공무원들이 요새 특히 그 복지부대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대관령에 그런 마을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의 지자체와 협의를 할 때 그 일반적으로 그 지자체의 그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무슨 그 중앙정부나 또 지자체하고 무슨 그런 그 협약이 되어 있다든지 내락을 받아놨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하나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모든 프로그램 돌아가는 중에 가운데 어느 한 군데만 이거 빠져도 문제가 생기면 이 자체가 제대로 그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려운 그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대비책 아까만은 정부하고 그 관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그 정부로 내락을 받아놨다든지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우리 단체가 이런 일을 할 때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로 말하자면 하는 그런 뭐 좀 정부로부터 뭐 얘기를 들었다든지 그런 또 것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 게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예. 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진 가시기 전에 사진 촬영을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진 촬영을 그걸 뭐 미리 해야 되는데 사진 촬영을 지자체와 예를 들어 어차피 지역에 가면 지자체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지자체하고 무슨 관계가 사전에 다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사전에 지원해 주겠다는 무슨 이야기가 있거나 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두 번째. 아, 또 하나는 네. 이 전체 그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의 중간에 하나도 끼가 빠지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이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농림축산부가 우리 중앙부처 대한민국의 중앙부처고 미래창조과학부 이거 2012년도 했는 거 14년도 했는 거라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우리 전체 모든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그런 부처였어요. 거기에 정보화 전략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창조 경제와 완전히 접목이 바로 일치되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우리 행사장에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부에서 이어서도 후원 이름 이런 거 중앙부처 이름이 사람 뭐 100명 200명 모이는 포럼이라고 하는 자리에 중앙부처 이름 잘 안 줍니다. 그것보다 더 큰 행사에 가도 중앙부처 이름 잘 안 줍니다. 이게 돈을 끌어모아서 무슨 사기 칠까봐 절대 이름 안 빌려줍니다.
근데 장관 도장 찍혀서 오는 거 지금 보여달라면 나중에 사무실에 오시면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데서 이런 그 기관 기업체가 어떻게 이런 후원에 무슨 자기하고 무슨 도움이 돼야 지금 참여가 될까? 이거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하면 뭐 전기 넣는 거 있을 수 있겠지. 기관 사업, 이런 사업을 보면 전기 전봇대 세우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다음에 가서 이야기할 일이고 지금 이런 데서 본 처음부터 이제 이게 지금 3차 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중앙부처가 이름을 해주셨던 그만큼 관심과 협력이 있고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 거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MOU 이야기할 때 만약에 우리가 시범마을 만들잖아요. 체험마을도 만들어요. 그럼 지자체의 관련자들 전부 초청을 합니다. 사람도 만들면 다 초청할 겁니다. 지자체 MOU는 줄 서서 오히려 우리가 선택해가 먼저 해줄 순서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세수가 증대되게 하고 일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고 저출산 문제 처민들이 시골로 옛날 땅 파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농사진 그냥 출퇴근을 해도 되는 일을 청년들이 시골로 가면 그 자, 집 생겼어. 먹고 사는 문제 생겼어. 그러면 뭐 자기가 여가도 매니저 성공할 수 있어. 그럼 생각나는 게 뭐입니까? 그러면 애는 자동적으로 낳게 돼 있어. 아멘! 그러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죠. 여성가족부가 이런 데 와가지고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포럼 제대로 할 때 어디 큰 장소에서 할 때 제가 초청 다 할 겁니다. 9개 부처의 관계자들 다 초청할 겁니다. 질문도 좀 잘랐으면 좋겠고요. 답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온 거는 권정준이라는 사람이고요. 말씀 잘 드렸는데요. 지금 미래 창조 확보가 될 건 우리 이 세상의 과학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지금 진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고 싶고 그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버섯 종귤이라든가 이런 그 발전이 그 다음에 배추라든가 도마도 이런 생산력에 대한 발전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지금 도달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그걸 좀 여쭙고 싶고요. 좀 더 답변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도해지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500평도 아닌 지금 그 20평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5단짜리 버섯을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 100평 정도 규모를 가지고 좀 3천만 원, 연 매출 3천만 원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연 매출 3천만 원 가지고 먹고 살지도 못하고 원가 빼고 나면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는데 월 20만 원, 저거를 낼 수 있는 능력도 과연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이 플랫폼을 짠 건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좀 의문이 듭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과학의 발달을 위해서 심지어 학원에서 배추를 키워도 이 방안에서 다 키울 수가 있고요. 저는 그 전자개발을 좀 손을 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학원 10개만 갖다 놓으면 뭐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일주일이면은 배추를 담을 수 있는 김장이 나오는데 김장을 담을 수 있는 배추가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배추뿐만 아니라 다른 그 뭐 부근식물이 됐건 식물이 됐건 그런 거에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제가 봤을 때는 유통제한이 제가 볼 때 이 시스템으로 농촌에서 그런 개발을 인해 가지고 그 청년 직업 창출이라든가 우리 노후 보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네. 어느 정도까지 이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급속도로 가기 발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게 교만하거나 이런 플랜을 내놓고 교만하거나 자만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뭐 전자공학을 하신 분들 과학기술의 전문가들 천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애틀이 가면 천지고 대덕단지 가면 천지인데 잠시만요. 제가 말로다가 말씀을 드려 아니 제 얘기를 하면 제 얘기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사업에 과학적으로 지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쭙는 겁니다. 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며칠 지나면은 뭐 성장이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사무실 오십시오. 오시면 데이터를 딱 가지고 설명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여기서는 공개석상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오픈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아, 다 두고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 수도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미지 전달에 그 어떤 그 의사소통이 조금 문제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만약에 이렇게 도입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과학의 발달을 여기다가 도입을 한다면 지금 저기 설명의 근간이 뭐냐면 과학이 이만큼 발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티벳하고 중국보다도 더 나은 버섯으로 더 나은 그 안에 그 영양분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업의 근간을 지금 말씀드리고 그 사업의 근간이 과학의 발달이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린 것 중에 과학의 발달이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과학의 발달은 앞으로 어느 정도 10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면 보편화될 수도 있고 전 세계가 균등화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런데 이미 제 생각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국내 8개 대학이 검증을 해서 이미 임상이 다 끝나서 식물 작물에 전부 다 적용이 되었던 데이터들이 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 오시면 데이터를 다 보여드리겠다는 거고 제가 여기서 과학기술 이야기인데 별로 그냥 폼으로 그냥 과학기술 이야기고 그냥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과학기술이라 하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런 행사하는 건 환자가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야, 이 사람아 집어쳐 그런 건 내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이렇게 거기에 노하우가 없다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런 노하우가 충분히 있으니까 사무실로 방문하십시오. 그럼 제가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릴 게 뭘 가지고 할 건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성장하는 거는 인산이나 칼이 있으면은 성장이 다 돼요. 금방 크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인천에 이런 뭐 배 받치고 무슨 받치고 다 실제 우리 임원들 열 명씩 버스를 타고 가면서 다 이런 것 과정을 다 거쳤고요. 제가 질문하신 거는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사무실로 한번 오시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정말 이게 장기적으로 롱은 뭐 10년, 20년, 30년, 50년 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릴 테니까 됐습니까? 네. 예. 또, 예, 그만 합시다. 이거 조금, 3분만, 한 번만 더 하시고, 예. 아니, 입춘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나요? 아, 입춘 기준은 1차적으로는 본인이 신용이 불량이면 입춘 신청,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전국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 본인이 신용 불량이면 좀 어렵긴 한데, 그럴 때는 가족들이 이름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누구 자식들 이름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장차 앞으로 신용불량과 관계없이 크라우드 펀딩 체제로 해서 집을 먼저 지어서 드리고 그 수학에 나온 임대료로 로테이션 할 수 있도록 2차 단계로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일자리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써놔죠. 일자리 없다고 불평하지 않는 나라 이렇게 얘기해보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에 대한 모든 소모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사라질 거 아닙니까? 행복마을 요새 그리고 방송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송국 설립하나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와서 맨날 사정계가 뭐 보여주시오 보여주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우리도 자체 방송국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이제 아 이거 한 분 이지 목사님 빨리 물어보세요. 중요한 것 예. 남자 환자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세 대한 나이에 대한 제한, 건강에 대한 것들이 있겠고 부부가 아니고 혼자 있는데도 가능성이 있는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내 나는 못 가더라도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범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가지고 예, 거기에 우리가 그냥 입촌 마을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리조트도 만들어가 그럼 가족 리조트는 가족 있는 사람들과 또 리조트로 활용할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떡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 지금 왜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층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불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거대한 단지가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 가족 리조트에 준하는 노인 요양, 실버 요양원을 거기다 또 만들 거예요. 부대시설로. 그러면 개별적으로 가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거기서 노후를 이제 공기 좋은 데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거동이 영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 하실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거동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제3차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본인 소유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은 어차피 규정이 따로따로 다 있으니까 일단 부대시설을 활용해서 오는 방법도 있고 본인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참여해서 오시는 방법도 있고 그 인큐베이팅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것은 이제 시간이 자고 가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기보다가 사무실에 한번 방문을 하시면 그때 우리 상담하시는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서 가급적이면 일이 진행되도록 입촌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규제가 없군요. 일단 규제는 있습니다. 규제라기보다 아니, 규제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아니라 예. 가족을 있는데 혼자 된 사람이 들어간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고 나이에 대한 예 나이고 그래서 실버 노인 그 노후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오늘 설명한 게 노후 빈곤층 노인 이런 그 노후 대책에 대한 이야기 주거 생활 대책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우리 김영기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다 해결됩니다.